입찰가를 딱 선정을 할 때 네. 이미 결정은 난 거예요. 나는 절대 할 수 없어. 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아니고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막. 그 작가님 생각하신 그 투자의 핵심 기술. 네. 투자의 핵심 기술이요. 네. 중요합니다. 네. 뭐냐면 네. 적정 가격을 네. 파악하는 거. 적정 가격. 네. 네. 실제 내가 이 금액을 낙찰을 받아서 얼만큼의 금액으로 팔아서 수익을 내는 거가 저희는 투자의 목적이잖아요. 네. 그게 없이는 이걸 할 이유가 없죠. 그죠? 저희는 진짜 정말로 이 수익이 얼만큼 남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네. 그 가격을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미 지금 같은 경우는 매매가가 많이 높아져 있다가 하락하는 네.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물건을 정말 얼만큼에 내가 낙찰을 받고 그 다음에 그거를 팔아야서 선택하는 게 네.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정 가격이라는 것은 그걸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쵸. 내가 판단을 해야 네, 되거든요. 네. 내가 진짜 실제로 그 거기에 나가서 이 빌라가 어느 정도 팔리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네. 그리고 실거래가에 지금 얼마큼 그게 올라와 있는지도 봐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의 핵심 기술은 정말로 내가 팔 수 있는 금액 내가 이게 낙찰을 받아서 팔 수 있는 금액을 결정하는 거. 그게 제일 투자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 저점 가격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입찰가 중에서 가장 높게 써야 되고 또 매매가보다는 낮게 써 낮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참 어떻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노하우 기술이긴 한데 네. 좀 이 저점 가격을 좀 어떻게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뭐 일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얼마를 팔겠다는 그 마진을 기준으로 보는 건지 네. 아니면은 입찰가를 예상 입찰가를 정해놓고 그거 살짝 높게 써가지고 마진은 이제 뭐 운 좋으면 뭐 그 3천만 원 될 수도 있고 네. 500만 원 될 수도 있고 이런 네. 변동을 주는 건지 네.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입찰가를 딱 선정을 할 때. 네. 이미 결정은 난 거예요. 얼마에 벌지는? 네. 입찰가를 딱 선정을 할 때 딱 얼마에 팔 거라는 걸 벌써 계산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입찰가를 결정을 안 하면 내가 이게 높게 받았는지 낮게 받았는지 그쵸.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리고 네. 팔 때도 문제가 되니까 입찰가를 딱 설정을 할 때 뭐 내가 이 딱 금액을 정해놨는데 네. 누군가가 높게 써서 가져갔어. 네. 그러면 이미 나한테는 이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입찰가를 딱 선정을 했을 때 네. 이미 결정은 난 거죠. 내가 이만큼의 가격에 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거기서 100만 원, 200만 원은 가감은 할 수 있어요. 저는 같은 경우는 500만 원, 뭐 1000만 원도 과감하게 한 적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빨리 팔 수도 있고 네. 왜냐면 조금만 내가 매도 가격을 조금 낮추면 또 그 협의하는 과정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1000만 원까지도 빼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물건을 들어갈 때는 이미 여기서 얼마를 벌 거라는 걸 정해놓고 일단 그렇죠. 가격을 정하신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러면 아까 그 하루 만에 그 파신 거는 네. 그 하루 만에 얼마를 보신 거예요? 하루 만에 네. 그때가 1500이었나? 네. 그러면 애초에 입찰가 쓰실 때는 예상 수익은 예상 수익은 저는 2500 정도 2500 정도? 네. 그럼 이제 바로 나타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1000만 원을 조금 낮춰서 판 거네요? 네, 그렇죠. 아, 왜냐하면 네. 이게 네. 그 만약에 그냥 갖고 있더라면 네. 이자 생각해야 그쵸. 되고 그다음에 회전율 생각해야 네. 되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 생각을 하고 과감하게 던진 거죠, 저도. 네.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한 게 더 네. 좋은 물건을 또 했었고, 또 거기에 의해서 또 수익이 또 났었고, 네. 그, 아까 이제 잠깐 얘기하다 나왔던 진짜 그 명도의 노하우, 네. 그것도 책에 담아주셨잖아요. 네. 작가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현장 경험과 네. 제가 봤을 땐 작가님의 원래 갖고 계신 성격이나 이런 인품 네. 같은 게 다 묻어나가지고 이게 된 것 같은데. 네. 명도할 때 좀 점유자한테 좀 무섭지 않게 좀 네. 좋게 좀 다가가는 방법? 이런 네. 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정말 네. 대화라고 생각을 해요. 대화. 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를 해서 그분이 지금 어떤 사정에 있고 그리고 또 하소연도 하시면 들어주기도 하고 그냥 뭐 내가 낙찰을 받았으니까 내가 주인이야 뭐 너는 뭐 나가야 돼 이런 네. 게 아니라 그분 얼마나 어렵겠어요.
지금 상황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뭐 수개월 전부터 시달리신 분들도 계실 거고 1년 이상을 시달려 오신 분들인데 네. 내가 낙찰 받았다고 하루 만에 전화를 하고 네. 뭐 집을 언제 비워줄 거냐 언제 나갈 거냐 이러면 그 사람들이 좋을 수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사정도 들어주고 그 사람의 하소연도 들어주고 어떻게 보면 다독거려주는 대화가 최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막 한다고 그래서 네. 그분들이 뭐 당장 나갈 것도 아니고 그 어루만져주고 하면 네. 대화로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사람 입장을 생각해 주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같이 안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네. 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네. 내가 무슨 얘기를 할까가 아니라 네. 그분이 술술술술 풀어요. 네, 내가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네. 이래서 망했고 와이프는 아프고 지금은 뭐 나가야 되는데 돈은 한 푼도 없고 뭐 하소연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시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술 한잔 먹자고 하시는 분도 네. 계시고 너무 힘드니까 그런 분들 이제 고를 때는 이제 단호하게 끊는 것도 필요하죠. 질질질 끌려갈 필요는 없어요. 네네.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낙찰자가 사실은 유리하고 네. 그 점유자가 불리한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그분들도 아세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하면은 이제 조금 내가 법적으로 우회했다는 것을 살짝 표시를 해가면서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이게 보통 이제 뭐 이사 날짜 잡는 거 이런 것들은 네. 명도에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는 뭐 첫 통화에 다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보통 몇 번 정도 통화를 하고 나면 이게 결정이 되나요? 어떤 분들은 일곱 여덟 분 갈 때도 있고요. 네. 한 네다섯 번쯤이면 네. 본인들이 이제 이게 시간이 이제 쪽 짧고 길 뿐이지 거의 네 번, 다섯 번, 길게는 네. 이제 일곱, 여덟 번 간 적도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네. 그 힘들어 하지 마시고 내가 그 입장이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네. 내 대화를 풀어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막 그 너무 힘들게 막 그 내가 우위에 있으니까 넌 나가야 돼 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네. 대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그 네다섯 번은 며칠에 걸쳐 네다섯 번인가요 이게? 길게는 뭐 일주일, 열흘인데 이분이 생각이 좀 바뀔 것 같아 그러면 하루 이틀 뒤에도 바로 전화를 하고 그랬는데 통할 것 같아 그럼 네. 바로 전화를 또 하죠. 그렇게.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한테는 뭐냐면 네. 그 무상으로 이제 그냥 버티거나 그러면 네. 본인들이 이제 나중에 월세 부담도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소송으로까지 가면 소송 비용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만약에 집기를 부셨다 그러면 형사 책임까지 갈 수 있다는 것들을 살짝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얘기를 하다가 중간중간 이렇게 끼워 놓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면 본인들이 벌써 다 알아보시고 법무사 뭐 회계사 아는 지인 통틀어 뭐 네이버 언니까지 다 알아보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속상하니까 버티는 거죠. 그건 분들을 그러니까 너무 닥달하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네. 네, 뭐 저한테 띵깡을 피우신 분들도 없고 좀 시간이 좀 길게 걸렸을 뿐이지 네. 그렇게 해서 해결을 했어요. 그럼 실제로 뭐 집기를 부수겠다는 분도 계셨나요? 네. 어떻게 집기를 그러니까 이게 제가 낙찰을 받고 네. 전화를 했는데 네. 처음부터 네. 자기는 1,500만 원 주지 않으면 집을 부셔놓고 나겠다. 네. 무섭죠? 네, 무섭죠. 근데 이분이 네. 왜냐하면 사정이 있으셨어요. 부인이 아프셨고 부인이 아파서 이제 그 집을 당장 나가야 되는데 보증금이 없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그 보증금을 하려면 1,5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된대요. 근데 그 보증금이 없었고 그리고 그 부인이 아팠고 네. 사업은 망해서 지금 뭐 부도가 났고 그 사정을 하면서 1,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집을 부셔놓고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좀 힘든 명도 중에 하나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좋게 풀렸던 명도거든요. 근데 이런 분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네. 제가 이제 낙찰을 받고 전화를 했을 때 네. 일단은 뭐 말도 못 겠고 꺼냈어요. 첫날은 그리고 끊었죠. 네.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다시 통화를 했을 때도 아 이쯤 되면 조금은 수그러들었겠지 네. 하고 전화를 했는데 똑같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많은 명도를 해봤기 때문에 네. 감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열흘쯤 지나니까 전화가 왔어요. 본인이 만약에 여기서 안 나가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곤조곤 얘기를 했죠. 사장님, 이런 경우는 만약에 집을 안 나가시고 버티고 무상으로 하시면 네. 제가 월세를 청구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법적으로 간다면 소송비용도 청구할 수 있고요. 만약에 집을 비우신다고, 집기를 부수고 나가신다고 하면 형사소송까지 갈 수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알려드렸더니 벌써 이미 본인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너무 속당했던 나머지 부인도 아프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저한테 이제 그 뭐라고 그러죠? 응석을 부렸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 처음부터 나빴던 분은 아니었던 네. 거죠. 네. 그 이 책에 저는 이제 핵심의 생각이 드는데 이제 명도를 수월하게 해주는 제3자 대화법. 저는 이걸 이제 돈 버는 대화법이라고 바꾸고 싶은데. 아, 그러셨구나. 네. 네. 어떤 대화법인가요? 저도 똑같은 생각 중에 하나예요. 네. 네. 뭐냐면 네. 낙찰자하고 네. 그 정말 점유자 간에는 관계는 정말 불평한 관계입니다. 뭐냐면 낙찰자가 딱 전화했을 때 일단 뭐 탁 끊어버리시는 분, 네, 그쵸. 막 욕하시는 분, 네. 적대시하시는 분 많죠. 그런데 이 3자 대화법으로 이용화를 하면서 네. 완충작용, 완화작용, 그러니까 낙찰자의 중간 역할을 어떻게 하냐면 네. 서로 요구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나는 이사비로 50만 원만 줄 건데 네. 이 사람은 1500만 원 요구를 하고 그리고 중간에서 이 사람이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는 기본만 드리는 분이다. 그리고 내가 결정을 할 수 없으니 우리 사장님한테 물어보고 전화를 드리겠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완충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사람의 원망의 대상을 어디로 바꾸느냐? 네. 낙찰자가 아니잖아요. 그쵸. 원망의 대상은 낙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유자가 채권자, 채무자 이쪽으로 원망의 대상을 돌리는 방법인 거죠. 그게 제 3자 대화법이거든요. 왜냐하면 3자가 있음으로 해서 이 사람 말을 들어주고 네. 이 사람 말을 상호작용을 해서 네. 중간에서 중간자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굉장히 중요한 대화법이에요. 예, 그래서 저도 우리 지금 작가님 말씀처럼 똑같은 심정으로 네. 대화를 하고 네. 문자도 3자 대응식으로 그렇게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럼 예를 들어 좀 실전 사례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실제 한데 전화를 걸었다. 그럼 뭐라고 이제 통화를 하시는 건가요? 처음에요? 네. 맨 처음에는 네. 만약에 연락이 안 된다고 네. 하면 이렇게 정말 3자, 그 제3자 명함을 파서 봉고리에 네. 골아놓고 네. 연락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없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연락처는 갖고 있으면 전화를 하죠. 네. 전화를 해서 제가 그 낙찰을 받은 사람인데 네. 혹시 기분 나쁘게 통화를 하는 게 아니고 낙찰을 받은 사람인데 이사 계획은 있으신지 네. 아니면 별다른 특별한 무슨 사정이 있으신지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직접 낙찰자로서 제가 다 3자 역할을 했는데 네. 3자 역할을 제가 하는 거죠. 솔직히 네. 말해서 그 형식만 3자지 네. 제가 다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 하면서 이사 계획,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실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의중을 파악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로 버틸 사람인지 아니면 그래도 이해를 하고 빠르게 나가실 분인지 아니면 이사비를 달라고 버티실 건지 아니면 그때 이제 그래서 이사비로 얼마를 줄 건지 이렇게 이제 협의를 하기도 하고 하는 거죠. 작가님이 보시기에 부동산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어떤 걸 좀 갖춰야 될까요? 저는요. 네. 일단 부지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지런해야 되고 네. 특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못해. 그 다음에 나는 절대 할 수 없어. 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아니고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실수요자. 네. 그러니까 내가 그 입장이 돼서 내가 저 집을 샀을 때 그 실수요자라는 입장을 항상 갖고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낙찰을 받고 이 집을 누군가에게 팔았을 때 저 네. 사람도 이 물건이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나도 마음에 들어야 되지만 저 사람도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실수요자로서 이 집을 샀을 때
그 사람도 좋을 거다라는 감이 있으셔대요. 그래서 저는 실수자라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항상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잖아요. 요 지금 현재 보면 가격이 많이 높았다가 지금 네. 또 하락하는 추세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남들은 아, 할 수 없는 부분을 나는 할 수 있다. 지금 하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틈새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그 다음에 시도를 한다면 저는 그리고 일단 부지런해야 되고 네. 공부도 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시장의 정보도 수집을 해야 되고 네. 시장의 이제 현황도 파악을 해야 되고 항상 늘 주시하고 있어야 되죠. 이제 투자자가 버려야 되는 두 가지 마음가짐이 있다고 네. 이거 어떤 마음가짐이죠? 저는 네. 했더라면 하고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네. IMF 때에 내가 부동산을 샀더라면 네. 아 그때 내가 뭐를 했더라면 네. 아니면 뭐 집이 하락했을 때 진작 샀더라면 했더라면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하죠. 저도 그 경험 중에 하나가 네. 제가 이제 아이들 어렸을 때 24평짜리 이제 조그만 그러니까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었는데 그때가 했더라면이에요. 뭐냐면 겨울만 되면 복도식이다 보니까 동파가 돼서 복도가 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박스 갖다 주워다가 이렇게 깔았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때가 했더라면 왜냐하면 그때도 집이 하락하고 있었고 그 본전이 아까워서 그 집을 팔고 새 아파트를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 집이 너무 아까워서 본전 생각 때문에 팔지 못했거든요. 만약에 그때 그 집을 팔고 새 아파트로 갔더라면 그 집은 이미 상승을 많이 했고 네. 제가 살고 있는 집은 변화가 없었고 그래서 그때 저도 약간 후회했더라면 그때였던 거고요. 때문에는 남 내 탓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거죠.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만약에 그 규제가 심해서 네. 아니면 세금이 지금 너무 높게 나와서 네. 아니면 이제 내가 그 투자를 했더라면 네. 뭐 이런 식으로 남 탓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본인한테 사실은 탓이 있는데 너 때문에 내가 흙수저라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네. 사실은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했더라면과 때문에라는 거를 항상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구독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네. 도전. 도전. 네. 여러분 도전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전을 해야 된다는 게 저는 맞아요. 왜냐하면 도전을 해야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경매에 도전을 하든 공매에 도전을 하든 도전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도전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그 뭐 수익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면 더 좋겠지만 네. 만약에 실패를 하더라도 그게 나의 노하우고 경험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도전을 하라는 게 저는 하나의 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공매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직장인도 할 수 있고 젊은 사람들도 할 수 있고 나이 드신 분도 할 수 있는 게 이미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어요. 분명 내가 해야 하는 부분은 있어요. 임장도 해야 되고 권리 분석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네.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뒷받침 돼야 되는 거겠지만 저는 도전을 하지 않으면 그것마저도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전을 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제 책을 읽어보시면 제가 거기다도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공감을 하고 네.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긴다면 당신도 분명히 할 수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저도 했으니까 당신도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 책을 읽어보시고 정말로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요만큼의 그 감정이 생기고 공감이 생겼다면은 도전을 해봐라. 도전을 해봐서 안 되면 그게 경험으로 나의 노하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당신도
할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그 법륜 스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나를 사랑하는 법이라는 그런 시를 쓰신 그 스님이세요. 네. 근데 가장 이 세상에서 중요한 건 뭐다? 나 자신이라고 그분이 그렇게 쓰신 그 구절이 있는데 네.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모든 거는 나로서 비롯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매를 제가 다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네. 무엇을 하는가에 있어서 내가 중요시하고 그리고 내가 중요하고 내가 나를 사랑해야 일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의 메시지도 들 수 있고 나의 갖고 있는 그 역량들을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게 일단 내가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한테도 사랑을 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계속 되게 공감해서 읽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법륜 스님도 좋아하죠. 작가님은 진짜 제로부터 하신 분이잖아요. 종잣돈부터 그렇죠. 제로부터 진짜 네. 그때 제로부터 종잣돈 모았던 때가 몇 년도였죠? 그게 네. 2019년 초 돈을 모으기 시작한 거는 네. 2017년부터 그리고 시작한 건 2019년부터 첫 공매가 네, 19년 3월. 그러니까 종잣돈 네. 한 2년 정도 네. 그러니까 횟수로 2년 정도 모으시고 네. 1년 모으고 네. 네. 그 저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매로 시작을 했는데 네네. 그거로 가지고는 뭐 힘들겠다는 생각을 네. 들어서 좀 더 1년을 더 했죠. 그리고 솔직히 한 2년 정도를 모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종잣돈을 모으려면 절약하는 습관.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 그랬던 것 중에 하나고요. 왜냐하면 이게 그 모으고 나서 그 저게 경매를 시작하고 공매로 넘어왔을 때 만약에 그게 없었더라면 가능했을까? 저도 그게 조금 지금은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드머니가 없으면 시작을 못해요. 만약에 내가 이 공매 물건이 너무 좋고 네. 경매 물건이 너무 좋아. 근데 내가 돈이 한 푼도 없어. 그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할 수 없죠. 그래서 저도 그런 면에서 먼저 시작을 했던 게 경매를 공부를 했다가 그 시드머니 모으고 나서 그 2019년 3월 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횟수로는 20, 21, 20, 23, 4년, 5년? 네. 4년 정도 4년 됐을까요? 그 안에 제가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또 나에 대한 마인드, 네. 규칙, 루틴, 네. 새벽에 일어나는 힘, 네. 희망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저와 똑같은 상황인 분들도 있고 더 뭐 못한 상황이신 분들도 있고 더 뭐 잘 되신 분들도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게 저의 그 희망이에요. 그리고 그 희망이라는 게 사실은 그 빛이잖아요. 네. 빛이기 때문에 그런 빛들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공매로 저는. 네. 네. 아, 작가님, 그래서 네, 여러분들 네. 화이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작가님 이제 유튜브 이제 할 계획이 있으시다고. 네, 사실은 네. 저도 뭐 네.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고 메일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아 제가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거로다가 누군가한테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메시지와 그 다음에 이제 메일을 주시는 걸 보고 아 저도 이제 한번 그래도 도움을 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매 언니 TV 채널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여기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올라오나요? 부동산에 관한 거 네. 아니면 이제 경공매에 관한 것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50대 중반이다 보니까 네. 뭐 이런 50대 이제 취해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 명퇴자 아니면 뭐 지금 40대부터 벌써 그 명퇴 나오고 퇴직 얘기 나오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제 영향을 주는 그런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